뭐 이렇게 욕 선생님이 있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현장에 뭐 중국어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듯이 욕 선생님이 여기서는 강조 뭐 CC 뭐 발발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이렇게 여기에서 악센트 뭐 이런 주위에 이제 뭐 주위 남자분들 특히 스태프분들 감독님들을 통해서 욕을 배웠고 네. 액션이라는 장르를 정말 꼭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사실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 사실 영화 촬영을 하면서 시간적으로나 이제 여유롭지 못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액션에 좀 힘을 못 실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나왔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영화가 주는 뭔가 메시지적인 부분도 와닿았고, 그리고 캐릭터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사실 영화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 드라마 캐릭터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드라마에서는 사실 제가 약간 뭔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그리고 뭐 절세미녀 뭐 이렇게 뭔가 갇혀지는 틀 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인 그런 캐릭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나정아리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감정도 굉장히 뭐 이렇게 직선이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션에 굉장히 도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컸어서 욕 부분에서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욕 선생님이 있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현장에 뭐 중국어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듯이 욕 선생님이 여기서는 강조 뭐 CC 뭐 발발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이렇게 여기에서 악센트 뭐 이런 있었냐 뭐 이렇게 재미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욕이라는 건 솔직히 좀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친근한 이미지에서 면서 욕을 많이 쓰기도 하니까 주위에 이제 뭐 주위 남자분들 특히 스태프분들 감독님들을 통해서 욕을 배웠고 네. 확인도 받으면서 약간 욕을 진화시키면서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이 일이 끝나고 나면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항상 저희는 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생각들도 있지만 비정규직 뭐 저희 영화를 보시고 사실 저만이 아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 현실에 뭔가 좀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걸다 같이 공감하고 느끼면서 조금 더 한층 더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무슨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 네 사실 공감할 수 있는 네,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를 선택하게 된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먼저 이제 예원 언니가 이제 이 영화에 출연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그런 또 있었고 사실 영화를 또 찍으면서도 사실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여자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근데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언니 말대로 친구처럼 서로 의지해 가면서 언니의 에너지를 많이 받고 저는 또 영화를 또 많이 작업을 안 해봤으니까 많이 기댔고 언니가 참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영화나 뭐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해보고 싶고 연인은 뭐좀 생각 좀 해보고 네꼭 한번 진짜 네, 해보고 싶어요. 네.